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상명리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 알리고자 특강을 합니다. 특강하는데 물상명리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특징이 쉽게 생각하라가 아주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를 하나 내가 일단 먼저 적었는데 이 사주는 여자분 사주라. 그래서 이 여자분 사주가 일간이 갑목이 5월 사오미의 한여름에 태어난 사주인데 자 오행은 일간이 오행으로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가 있고 지지도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사주는 갑목일간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무로 태어났다. 나무로 태어나서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게 물상명리입니다. 이 억부론이나 격국론이나 이런 것들은 이론이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물상은 쉽게 생각하시면 가장 사주를 쉽게 아주 좀 수준 높게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나무는 갑목하고 을목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땅으로 내려오면 인목과 묘목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건 큰 나무고요. 이거는 화초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큰 나무에 가지나 잎사귀는 이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고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나무는 화초보다는 뿌리 내릴 땅의 규모가 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물도 좀 많이 먹는 형상이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겨울에도 잎사귀가 다 떨어졌지만 꿋꿋하게 살아있는 거고 이런 화초는 가을 겨울 되면은 조금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갑목일간이 있다면 이 갑목은 일단 우리가 일반론으로는 밑에 있는 인이나 묘나 미나 이런 데 근했다고 하는데 그런 근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갑목은 일단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니까 이렇게 천간에 있는 땅에도 뿌리를 내리고 지지에 있는 땅에도 뿌리 내립니다. 천간은 안 내린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꼭 내려. 이 갑목은 지금 이 땅에 뿌리를 이렇게 내린다. 내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목은 땅에 뿌리를 내려서 땅에 물을 많이 빨아먹고 태양으로 광합성 작용해서 잘 자라면 사주는 되는 거야. 이 사주, 이 나무가 잘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무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그러니까 천간은 정신적인 거고, 그 다음에 명예적인 거고, 지지는 실질적인 거고, 현실적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인에 근을 했다. 이것은 일반 격국, 강약, 억부론, 여기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따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주는요, 이렇게 인호가 합이고, 갑인의 공망은 자축입니다. 갑인하고 무호는 공망이 같아서 말만 따라 한 순인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일지가 이렇게 합을 했다는 것은 난 이쪽을 되게 좋아한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갑목은 이 토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제 물이 필요한데 물은 요 신중의 지장감 따지면 무임경인데 이 속에 물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갑목이 이 토의 뿌리를 내렸는데 이 토가 지금 5월달 토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오행강약으로 보면은 무토가 오양인을 깔아서 굉장히 강하다고 보지만 자연물상명리에서는 이 땅이라는 것이 촉촉하게 습기가 있어야 나무를 잘 키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무는 이렇게 하늘에 대고 땅이 넉넉하게 있다. 이 사주 8자 중에서 나무는 넉넉하게 있고 그 다음에는 땅도 넉넉하게 있다. 두 개나 되게 넉넉하게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은 지금 여름의 태양이니까 너무 좀 강하다.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조후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한데 물은 요 바위 속에 들었다. 그리고 나무를 키우는 데는 사실 바위나 쇠나 또 금이라는 것은 가을에 서리도 되는데 그런 것은 많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보시면은 이제 뭐가 여러분이 느끼겠냐면은 자 나무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물론 밑에 진술충미에도 뿌리를 내립니다. 진술충미에도 뿌리를 내리는데 본래 진술충미는 짓는 물기가 가득 들은 봄의 옥토고 술은 가을에 불기가 들은 메마른 건조한 토고 축은 한겨울에 물이 꽉 얼려져 있는 동토고 위는 한여름에 불이 많으면 땡볕에 있는 토고 아니면 꽃밭과 같은 토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무토는 조토야 건조한 토고요. 기토는 논밭이니까 습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토 땅에 논밭에 있는 논밭과 같은 구조는 항상 물을 대야 되고 습한 게 좋고 이 무토는 산과 같으니까 산은 산과 계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토로 보시면 편하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슨 얘기냐면 이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도 물이 필요하지만 이 땅도 지금 바짝 건조해서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바위도 지금 바짝 땡볕에 말라서 물이 필요하고 이 화도 사실은 너무 강해서 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편할 겁니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형상을 딱 본 다음에 자 본 다음에 이 사주는 이제 여러분한테 좀 알기 쉽게 조후가 좀 불량인 사주를 예문으로 내놨는데 항상 오미월이나 자축월에는 일단 조후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조후를 봐야 되는데 오미는 너무 덥고 자축은 너무 춥다. 여기서 사오미의 사월은 빠지고요. 해자축의 해도 빠집니다. 빠지고요. 차라리 신월이 더 덥습니다. 사월보다는. 여기도 인월이 더 춥고 근데 이제 조후를 볼 때는 항상 계절이 오미월이냐 자축월이냐 그럼 이 나무는 한여름에 좀 가물은 상태 있는 나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대강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물상을 형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형상을 먼저 보신다. 물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의 글자의 뜻을 넣어야 되는데 자의를 넣으면은 좀 더 세분화 되는데 자의는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어렵고 이걸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육친을 넣으면 된다. 육친 쉽게 얘기해서 물상으로는 이 나무는 여기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금 나무가 많다. 명분의 나무도 있고 실질적인 나무도 있다. 많은데 여름에 땡볕에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다 지금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토도 물이 필요하다. 그죠?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육신을 집어넣으면 갑목한테 무토는 편제입니다. 편제. 편제니까 편제인데 편제가 지금 물이 필요하다. 바짝 말랐다. 그죠? 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편제가 물이 부족하다. 목이 마르다.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편제는 부친인데, 부친한테 내가 이제 뿌리를 이렇게 내린다.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한테 공부도 하고 시집도 가고 유산도 받고 하는데 뿌리를 내리는데 이 나무가 여기 뿌리 내기는 굉장히 뿌리 내리고 있지만 상당히 수분을 빨기는 어렵다, 그죠? 어려워서. 부친인데, 부친도 수가 부족하다, 필요하다, 물난리가 났다, 그죠? 그러면 무토한테 수는 뭐냐? 토국수니까 재성이다, 그죠? 재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돈이 없었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상을 먼저 가고 자의를 가야 돼. 자의는 조금 밀어놓고 생각하시고 육친을 그 다음에 넣는다.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물이 필요하고 물이 없다. 그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물이 별로 없다. 어렸을 때 여기 부친한테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물도 못 빨아먹고 상당히 힘들고 물이 오면 수가 오면 토가 먼저 빨지. 나한테 순서도 밀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어렸을 때 힘들었겠다 이렇게 추측하시면 됩니다. 부친이 재물이 귀하다. 돈이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물상만 가지고 물상과 육신만 가지고 사주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 여자한테는 이게 편제니까, 이 여자한테 자기 돈이야, 이 여자한테 자기 편제가 돈인데, 이 돈이 내가 뿌리를 받고 딱 살 수가 있는 돈이 아니고 바짝 가물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가 이렇게 순을 타버리면 이 바짝 마른 돈이, 이때는 돈이 바짝 말라가지고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다, 그 돈을 내가 활용할 수가 없다, 돈도 아니다. 근데 이렇게 순을 타버리면 이제 이 땅이 나한테는 재성이잖아요, 그죠? 편제가 돈이 이제 말마타나 쓸모있는 돈이 되겠죠. 여기는 물상으로 따지면 내가 뿌리를 내리는 땅이 너무나 건조해서 쓸모없는 땅이니까, 이것을 재로 바꾼 편제니까 쓸모없는 돈이다, 그죠? 있기는 있는데 진짜 쓸모가 별로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주 쓸모가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이 내가 나무인데 다른 나무도 또 있다, 그죠? 나 말고 다른 나무도 있다. 나는 지금 천간에 있고 지지 한기둥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나무도 있는데, 그럼 다른 나무도 지금 이 무토의 뿌리를 같이 내렸을 것이다, 그죠? 그럼 물을 서로 빨라 그러니까 이 다른 나무도 사실은 술을 가지고 다툰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무도, 이 사주는 다른 나무도 오면은 수 가지고 다투니까 친구나 형제나 동료나 동업자나 나한테는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수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가 와야만 이놈이 제가 제다운 구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한테 이 신금이 편관이니까, 신금이 사실은 나무를 키우는데 필요 없는데, 신금이 이렇게 수원지가 돼서 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이 신금, 금 자체는 필요 없는데, 금 속에 있는 수가 필요하니까, 이 수가 필요해서, 이 수만, 이 지장간 속에 있는 수만 기어 나오면은, 이런 데가 무토도 적셔지고, 오토도 수를 씻고, 목도 물을 먹는다, 그죠?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재가 돈구실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대운에 인신충을 해가지고, 이 신금이 지금 말마따나 이게 바짝 건조한 상태에서 남아있기 힘들죠? 근데 이 신은 인신충을 두 번 당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받아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인데, 여기는 사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람한테는 병화도 자식이고 오화도 자식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식신상관은 자식인데, 식신상관에서 있는. 이 사람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그런데 이 화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수다, 그죠? 수인데 수가 필요하다. 수가 뭐냐, 이 여자한테 수는 인성이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나 자격증이나 통장이나 주식이나 이런 게 수다. 이 수가 얘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엄마한테 필요한 것이 얘들한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식신상관한테 아들한테 수는 관이요, 딸한테 수도 관인데, 이 수라는 것은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엄마한테 문서고 서류고 자격증이고 집문서 이런 거니까 얘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식들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지 않으면 이 화도 지금 너무 조율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병화가 있으면 좀 개수가 오면은 이렇게 이제 물상으로 병화가 개수가 오면 병화를 다 구름으로 가린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게 아니고 이 강렬한 수를 화를 좀 식혀준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병화를 개수가 가린다는 것은 구름으로 확 가리는 거고, 한여름에 더울 때
스콜이 됐든 싹 좀 비가 와서 깔끔해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흑운 차이를 해갖고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여름에는 화도 수가 필요하다.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는 관임은 직장이고 자식이고, 딸한테 관인은 남편이고 직장인데, 그럼 이 두 사람 다 이 사주에서는 수가 적극 필요하지만 수가 인연이 없다, 그죠? 없는데 그 수라는 것은 이 두 사람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일단 물상으로 5월의 병화가 지금 너무 땡볕이니까, 너무 더우니까 좀 식혀줄 필요가 있으니까 계수나 임수로, 지지는 자수나 축토로 식혀준다. 해수는요, 해수는 수로 놀기가 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남편은요, 금은 사실 필요가 없지만 금속에 수가 필요하니까 남편한테 나오는 수가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고 득이 된다,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금은 남편이고 수는 금생수, 남편이 내놓은 거다. 이 금이 남편이, 수는 남편이 아니다, 그죠? 금은 남편이 내놓, 금이 남편의 식신이니까 남편이 사고로 받은 보상금을 수로 보면, 이 수를 이 목이 먹고 이 토도 먹고 화도 식혀주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게 강한 기운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눈으로 보시면 항상 이렇게 사주가 너무 조율해가지고 화가 사주의 병이다, 그러면 수가 사주의 약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야군에 대발한다, 이 격국 논리인데 그냥 물상으로 보시면 자, 그렇다면 부친은 수가 필요해가지고 돈 때문에 허덕이고 돈이 없어서 고생하러 갔고, 그러면 이 사람 엄마가 수인데 원판엔 엄마 오행이 없다, 그죠? 없는데 요 속에 들어있는데 신중의 엄마가 들어있다, 그죠? 들어있다. 그러니까 수가 엄마가 계시면 나한테 도움은 되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도움이 되는데 엄마가 너무 지장간에 미약하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이렇게 돼가지고 교통사고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는 그 보상금을 받고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수는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 다 필요하다, 그지? 그래서 이게 수운만 타고 수가 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목한테는 무토가 재물인데,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땅이 바짝 말라서 내가 뿌리를 내려봤자 득이 안 돼. 그걸 육신으로 바꾸면 편제니까, 이 돈인데 진짜 쓸모없는 돈인데 이렇게 수운을 타버리니까 이 땅이 드디어 촉촉해진 물을 받으니까 드디어 나한테 편제인데 수를 받은 재물이 된다, 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운은 했는데 가장 예문이 여러분한테 듣기 쉽고 알기 쉽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를 갑목이 태어나서 성장 발전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온 사주인데, 자, 그렇게 보니까 어릴 때 부친의 상황, 모친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자식도 뭐가 필요하고 친구 형제 동료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돈이 됐고, 이런 상황을 계속 오행상법, 천간이 됐든 지지가 됐든 다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가장 특징은 뭐냐면 항상 목은 천간 토에도 뿌리를 내린다, 지지만 내리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병화도 5월 달에 화는 계수나 임수가 뜬다고 병화가 이렇게 흑운 차이를 해가지고 전혀 기운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때는 말마따나 쨍쨍한 낮에 비가 한번 촥 쏟아져가지고 태양이 아주 반갑게 되는 게, 병도 수가 필요하고 오도 수가 필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물상과 형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육친을 대입하면 가장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앞에 연어를 했던 편제는 부친인데 내 집안이나 가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죠? 사실상은 여자한테 제라는 것은 시집인데, 시집. 시집인데. 이렇게 연호래 있기 때문에, 연호래 있기 때문에, 친정 아버지를 보고, 친정 아버지를 보고서 이렇게 이제 물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물상명리입니다. 그래서 물상명리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남자보다 더 잘 풀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이게 감각이 뛰어나고, 이 격국, 용신, 억부 이런 것들은 남자들이 좀 강해, 논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물상으로만 가리킨 사람들이 현업에서는 훨씬 더 잘 풉니다.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갑을 병정 다 하겠지만, 갑과 을이 되는 게 있고, 병정이 있고, 무기가 있고, 경신이 있고, 임계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요걸 지지로 바꾸면 인묘가 되니까요. 인이 하늘로 올라가면 갑이, 호환되면 갑이 되고, 갑은 땅으로 되면 인이 되는 건데,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면 인은 무병갑에서 병화를 하나 더 가진 것 뿐입니다. 그죠? 가진 것 뿐이니까. 요렇게 다섯 가지 오행을 가지고 내가 물상으로 형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키우든 광산을 캐든, 쉽게 얘기해서 목은 나무고요. 목은 나무고 금은 열매다, 열매. 열매인데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여기 물하고 태양하고의 간섭을 받아가지고 지구라는 토는 땅은 있는 거니까 간섭을 받아서 씨를 잘 뿌려서 수와 화의 간섭을 받아서 수확을 하는 것이 이렇게 우주의 자연물상의 원리입니다. 원리니까 이제 수확을 해서 금은 다시 씨앗이 이제 씨앗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게 원리인데, 지금 물상명리는요, 경신금은 주로 이제 열매 쪽보다는 광산을 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이거는 말 맞다나 나무를 키우는 게 편하다. 그래서 항상 현재 사주의 형상, 물상, 간지를 놓고 잘 보신 다음에 이 나무가 타고난 계절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목은 임묘진 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사오미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죠? 신유술 해자 쪽 다 다를 것이다, 그지? 다를 것이다 보시면 편해. 그러니까 항상 이 계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상이니까. 계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계절을 중심으로 다른 것도 다 지배를 받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사주를 풀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편제가 바짝 말랐지만 순을 타서 촉촉해졌으니까 돈이 쓸만한 돈이 됐다. 내가 거기 뿌리를 내리고 안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사주는 물상으로 푸는 대표적인 거라서 내가 우리 저 공부하는 사람이 꺼내온 사주인데 아주 설명하기 좋아서 제가 예문을 자꾸 씁니다. 쓰니까. 이렇게 앞으로 계속 풀어갈 겁니다. 오늘 갑목은 여기까지 하죠.